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급한 건지 마음이 급한 건지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렸고 맞은편은 차들이 많이 막혀 서 있어요. 그럴 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대체 꽝 부딪힙니다. 영상 보시겠습니다. 아내와 함께 모임을 가던 길, 갑자기 튀어나온 이것 때문에 심장이 철렁했다는 제보자. 도로 위 나타난 이 존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. 제보자의 반대편 차선은 꽉 막혀 있었던 상태. 바로 이 트럭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. 이 학생 들뜬 하굣길에 서두르다 무단 횡단을 하고 만 건데요. 저는 많이 놀랐는데 일단은 엑스레이 검사상 뼈에 이상이 없었고 엉덩이 부분 타박상 그리고 팔꿈치 그 유리가 들어갔으니까 열쇠바늘을 꿰맸다 그러더라고요. 일단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아,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게 참 다행인데요. 만일 유리창 여기에 머리가 부딪혔더라면 그리고 제보자 차량의 속도가 빨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경찰서 갔을 때 차대에 사람이 다쳤으면 차는 가해자, 사람은 피해자입니다. 보험사에도 마찬가지예요. 치료비고 뭐 보상이고 다 해줘야 되고 손해 비율 같은 건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. 아, 이거 뭐지? 나도 피해자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일 때 사람이 자살하려고 일부러 뛰어든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그럽니다. 그런데 과연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? 이곳은 노인보호구역, 제한속도 시속 30km로 돼 있는데요. 제보자는 한 33, 34 정도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. 그걸 과속이라고 하진 않죠. 두 학생이 지금 뛰어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3m 될까요? 그 상황에서 정말 빨리 멈췄습니다. 그러나 제보자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피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상도 못했어야 됩니다. 법원 판결은 무단횡단자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보다 더 조심하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어디서 튀어나올 줄 알아갖고 차 한 대 지나가서 잠깐 여기서 또 잠깐 여기서 또 잠깐 언제 가 저기까지 비현실적이야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. 블랙박스 없을 때는 이런 경우 50대 50으로 봤어요. 하지만 블랙박스를 보면 저걸 어떻게 피해? 나도 못 피해. 거의 이거 100대 0으로 판결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50대 50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번 사고 법원에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무단횡단자 70, 제보자 30 정도로 판결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.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고 100대 0이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.